여러분들 레이싱 게임에도 리무진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캐딜락 XTS 리무진. 보시면은 출력은 300마력에다가 중량은 2.5톤, 배기량은 3500cc, 그리고 전륜구동을 택하고 있죠. 만약에 후륜이라면은 조금 위험할 것 같아요. 190만 달러에 900클릭. 오케이.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캐딜락 리무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휠베이스가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길죠. 여러분들 전면부를 보시면은 캐딜락 특유의 얼굴이 있죠. 방패 모양의 캐딜락 엠블럼, 뭔가 초콜릿처럼 가로세로 선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캐딜락은 헤드라이트가 진짜 독특하게 생겼거든요. 눈이 여기서부터 머리 위까지 쭉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후드가 조금 뭉툭한 느낌이 있죠. 이것이 바로 감성, 뭔가 좀 단단해 보여요. 근데 이게 미국 차다 보니까 단차를 잘 봐야 돼요. 이런데 살짝 어긋난 게 있을 수도. 아이 죄송합니다. 제가 캐딜락 리무진을 실제로 본 적은 없는데요, 이 뒤쪽 라인이 진짜 멋스럽게 잘 빠졌어요. 그리고 캐딜락 특유의 일자 테일 램프, 바로 뒤에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뭔가 좀 보석 같은 느낌이 들어요. 리어 범퍼 라인도 뭔가 좀 뾰족한 것 같고, 그리고 트렁크 위쪽도 램프가 또 들어있거든요. 이것도 괜찮아요. 멋있어요. 다음에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볼게요. 모두 여기 뗄까? 아니 설마 이거 후드 못 열어요 여기? 아 나 정말 엔진 보고 싶었는데. 어쨌든 지금 문짝이 이렇게 열려요. 뭔가 좀 도바뱀 같죠? 아 트렁크도 안 열리네요. 먼저 뒷좌석부터 보겠습니다. 문짝이 확실히 각져 있고요, 수납 공간이 없어요. 원래 미제차는 그렇게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햇빛 뜨거울 때 올려주면 되고요. 근데 제가 만약 이 차를 산다면은 이 시트를 한번 손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한번 타볼게요. 들어갑시다. 아니 실례할게요. 와 들어오시면요 내부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시트가 있고요, 다른 사람이랑 마주보고 타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이제 뭐 술을 먹을 수도 있고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스피커도 좋은 거 달려. 아우 좋아요. 여러분들 이거 디스플레이 맞죠? 양쪽에 디스플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거대한 차를 운전하는 운전석 볼게요. 뭔가 살짝 올드한 느낌이 있어요. 타볼게요. 와 핸들이요 진짜 중후하면서도 멋있어요. 여기 우드 트레인 들어간 게 전혀 촌스럽지 않고요, 멋스러워요. 근데 캐디락이 내부를 그렇게 잘 만드는 편은 아니에요. 여기 센터 페시아 보시면은 솔직히 디자인이 약간 좀 그래요. 비상 깜빡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고, 디스플레이도 사이즈가 작아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도 우드 트레인, 시동 버튼은 이쪽에 있습니다. 스타트. 와 그나저나 크롬 진짜 예쁘네. 이거 보시면은 제로백 9초에다가 최고속도는 232km. 여러분들 근데 애초에 얘는 달리는 차가 아니에요. 뒷좌석에서 술 먹고 있는데 뭐 제로백 3초 찍고 있으면 큰일 나겠죠? 제가 한번 출발해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오 소리 괜찮아요. 오케이, 확실히 부드럽게 출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미션 자체가 애초에 좀 부드럽게 세팅이 됐을 거예요. 지금 대략 230km. 여기서 이제 뭐 속도가 특별히 많이 오르진 않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준비하시고 아라트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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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이스 샷! 와우! 방금 파란색 차랑 사고 날 뻔했는데 이것이 바로 스턴트. 아이 지금 대략 한 90km고요 여기서 핸들링 속도 살짝 줄이고 이쪽으로.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선에 가기 부족한 건 아닙니다. 대신에 차가 좀 길긴 해요. 이렇게 나이스 샷. 손의 반경 좋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이쪽 왼쪽으로 핸들링 나이스. 잘 돌아갑니다. 제가 지금 드리프트를 너무나 하고 싶거든요. 드리프트 튜닝을 받고서 바로 가볼게요. 승객 여러분들은 안전벨트를 꼭 매주시길 바랍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드리프트 스타트. 오케이 나이스 샷. 와 근데 좀 어렵네요 이게. 여러분들 이게 생각보다 진짜 어려워요 드리프트가.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와우 돌아가 버립니다. 여기에도 드리프트 확. 오케이 잘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더 확. 이제 슬슬 감을 잡고 있어요. 여기서 드리프트. 아이쿠 감을 못 잡겠네 진짜. 일단은 원돌이부터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돌이 스타트.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뒤로 드리프트 해보겠습니다. 나이스 샷. 방금 보셨죠? 저 방금 했어요. 와 그나저나 차를 옆에서 보시면은 이게 진짜 장관이네요. 여러분들 개조하기 전에 한번 날아가고 시작할게요. 오오오오오오오오 나이스 샷. 오 마이 갓. 오 노. 와우 이제 개조해볼게요. 엔진 8.4, 7.0, 6.5, 레이싱 V12, 2.6. 레이싱 V12 달아줄게요. 그리고 구동방식은 4륜으로 바꿔주겠습니다. 트윈터보 장착 완료. 다음에 앞범퍼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리어 윙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타이어 같은 경우는 스노우 타이어 달아줄게요. 앞타이어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그리고 뒷타이어 폭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휠도 바꾸지 않을게요. 앞쪽 휠 크기 풀어, 뒤쪽 휠 크기 풀어. 그리고 트랙 폭은 건드리지 않을게요. 클러치 풀어, 트랜스미션 풀어, 동력 풀어, 차동 풀어.
프로, 브레이크 프로, 다음에 스프링, 레이스용 스프링 달아줄게요. 앞쪽 안티루바 프로, 뒤쪽 안티루바 프로, 그리고 셰시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차체 경량화 프로, 벽기 프로, 연료 프로, 접어당식 프로, 밸브 프로, 배기량 프로, 피스톤 프로, 트윈터보 프로, 인터쿨러 프로, 냉각 시스템 프로. 보시면은 출력이 300마력에서 1200마력으로 늘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후회 클릭. 아, 그리고 여러분들, 분명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상한 도색들이 많을 거예요. 제가 다른 사람들이 어떤 것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듀라셀 뭐 이상한 게 엄청 많이 있네요.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제가 혹시 모르니까 코리아 한번 쳐볼게요. 코리아? 설마? 아이, 북한이 왜 나와 여기서?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와, 보시면은 오직 예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거 사이비죠? 사이비. 보시면은 제로백 2.9초에다가 최고속도가 374km? 회장님 지금은 술을 드실 때가 아닙니다. 준비하시고 출발 스타트! 출발! 보시면은 70km 돌파, 100km 돌파, 120km 돌파, 150km 돌파, 그리고 200km 돌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기어가 3단밖에 되지 않았는데 벌써 250km, 350km. 여기에서 아라트립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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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설차 안녕하세요. 자, 가볍게 레이스 한번 해볼게요. 저만 리무진이에요 설마? 준비하시고 출발 하트! 보시면 앞에 벤츠, 아 이거 뭐야, 스팅어, BMW 많은 차들이 왔네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가 크면은 좀 더 확실하게 박치기를 할 수가 있겠죠? Yes. 여기서 몸통 박치기 안녕하세요. 아이쿠, 놓쳤네. 이게 자동차가 크다 보니까 블로킹하기가 쉬워요. 나오세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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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브레이크, 그리고 드립 살짝. 와이샷. 내가 이쪽으로, 오케이. 안 돼. 안 돼. 나오세요.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죠? 못 지나가죠? 어? 당신들은 지나갈 수 없어. 여기서 드리프트. 나이스. 여기까지. 제가 지금 10등이에요 1등은 렉서스 RCF. 그렇다면 이제 종합적인 평가를 듣고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운전 난이도가 조금 높지만 재밌어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